19번입니다. 자, 다음은 동물종 P의 두 집단 1과 2에 대한 자료다. 그래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고요. 자, 1을 구성하는 개체수는 2를 구성하는 개체수의 2배다. 그리고 검은색은 A, 그 다음에 회색은 A 스타다. 그렇죠? 우열관계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이 조건 보면요. 지금 검은색이 우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검은색이 우성이라면 검은색 모험 대립 유전자의 수가 5기 때문에 여기서 개체수가 최소 3개체수는 돼야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아 검은색이 열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검은색은 A고 회색이 A 스타인데 이렇게 된다. 우열관계는자 그래서 가는 원투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집단에서 A 스타 동형 접합과 그 다음에 A 스타 요것과 그 다음에 요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. A 스타 우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A 요렇게 있을 때 자 검은색 몸의 개체 수가 2라 그랬어요. 그럼 여기가 2고 그죠? 검은색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대립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럼 여기 한 개 있다라는 뜻이죠.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비율을 만족하려면 여기는 EPQ 여기는 Q 제곱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각각 1대 2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즉 4PQ는 그렇죠? 자, 4PQ는 Q제곱이다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 그러면 Q 날라가고 4P는 Q다 즉 1대 4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옵니까? P는 5분의 1 Q는 5분의 4 이런 빈도가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빈도 구했고요. 자, 근데 이제 문제는 가가 1과 2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. 1, 2 중에 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1이다라고 보면 자, 1에서 검은색 모험 개체수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과 2의 개체수 1이 2배다라고 했죠. 그러면 이 비율을 확인해서 해보면 얘가 1, 얘가 8, 얘가 16 이런 빈도로 나오게 되죠. 이런 비율로 그러면 다 더하면은 25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2가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이라고 해보면 검은색 몸의 개체 수가 16이죠. 자 그러면 4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64가 되는 거죠. 그럼 뭐가 모순이냐면 아 여기 전체가 여기가 이제 12.5라고 뭐 비율이니까 정해놨는데 자, 64 훨씬 넘어서죠. 모순이 생겼습니다. 인원수가 안 돼요. 따라서 아 요거는 집단 2다 2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집단 2다. 그러면 여기 25명이면 아 1은 5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 그러면 2에서 유전장이 요거인 개체수는 8이기 때문에 8분의 2가 돼야 되죠. 그러면 1에서 검은색 몸의 개체수가 2라는 얘기는 총 50명 중에 요게 2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Q제곱이 집단 1에서 Q제곱이 50분의 2가 되니까 25분의 1이죠? 25분의 1 Q는 뭐다? 아 5분의 1이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집단 1에서는 P가 집단 1에서 P가 5분의 4 Q가 집단 1에서는 5분의 1이 된다. 자 문제 1에서 유전자형이 AA 별인 암컷이 임의의 수컷과 교배하여 자손을 낳을 때 검은색 몸일 확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? A별 스타에서 자 검은색이 나오려면 이거에 물려줘야 되죠. 그러면 이렇게 물려줄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자 그다음 어떤 집단에서 A를 물려줄 확률은 이거의 빈도와 똑같은 거죠? 지금 5분의 1입니다. 맞죠? 그래서 10분의 1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